자, 이제 부동산 속성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분의 0이라 그랬죠. 예, 10분의 0이어서 뭐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닌데, 한번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 부동산 속성이 이제 부동산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이제 공간성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54쪽에 가면 이제 위치성, 또 55쪽에 뭐 환경성, 이런 성질들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는 게 공간성이에요. 그래서 공간성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성 참고로도 보면 되는데, 자, 일단 공간의 개념을 보세요, 공간. 50쪽에 괄호 1번. 부동산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 모두를 입체공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셋 모두 다를 입체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공중공간과 지중공간 요거를 입체공간이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괄호 3번에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요소리는 복합 개념에 따라 보라,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복합 개념에 따라. 그래서 따라서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서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다음 이제 괄호 4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괄호 5번, 6번, 요건 뭐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지적제도가 수평지적제도라는 건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입체적인 공시 기능이 좀 약해요. 수평지적제도라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예, 일단 먼저 괄호 2번을 보세요. 예, 괄호 2번에 보시면 민법 212조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 뭔지, 범위 내가 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는 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라는 범위는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판단하게 되는가 하면은 법원에서 판단해요. 그게 이제 괄호 3번에 나오는 거예요. 정당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판단한다 보면 돼요? 법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법 212조는 1960년도에 우리 민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의 법조문이나 지금 현재 법조문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럼 1960년 당시에 정당한 이익의 범위하고 지금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다르겠죠. 1960년도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죠. 그때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지금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죠.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범위 밖에까지는 그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위아래 모두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민법상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측면에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이것은 이 공간성을 파악을 할 때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도 모두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공간에 대해서는 뭐를 살펴봐야 되고요. 공중권, 수평공간에선 지표권, 여기서는 지하권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죠. 토지 가치라는 관점에서 가치, 경제적인 관점은 그래서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공중권이죠. 그 중에서 이제 권리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자, 이거는 이제 2번, 3번, 뭐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을 보십시오. 공중권에 대한 논리는 이용되지 않는 상부 공간의 개발 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 양도제를 탄생시켰다. 개발권 양도제는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죠. 자, 요거는 뒤에 지역지구제에서 당시 등장합니다.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책으로 개발권 양도제가 나옵니다. 어때?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면 개발에 제한된 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뭔가를 준다는 거죠. 개발권을 주는 거죠. 개발권을 주되 여기에다가 개발하지는 못하죠. 대신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개발하려고 할 때 이 개발권을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계속 보호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참고 박스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공중권의 종류에서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나눠지죠.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고요. 공적 공중권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권 양도제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발권형 TDR도 사적 공중권에 속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속하고요. 뭐 그 일조권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공간에 공간 이용권 이런 것들도 사적 공중권에 속하지만 밑에 공적 공중권은 맨 끝에 있죠. 항공기 통행이라든가 전파 발작 이런 것들은 공적 공중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표권에서는 세 가지 체크하면 돼요. 지표권은 지표권은 건축을 하거나 경작을 하거나 용수권이 있어요. 용수권은 이제 물의 이용권이죠. 물의 이용권인데 그 밑에 물의 이용권과 관련해서 유역주의, 선형주의 있죠. 유역주의와 선형주의가 있습니다. 자, 유역주의, 선형주의고 개념 구분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뭐 한 번도 아직 뭐 출제는 안 돼 있지만 뜻만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유역주의 보세요.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게 유역주의고요. 선형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리예요. 주로 이제 건조지역에 발생하는 게 채택되는 게 선형, 수변지역에 발생하는 게 유역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건조지역에 선형주의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건조지역에 선형주의.
예, 물이 좀 부족한 건조 지역에서 선형주의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습윤 지역에서는 유역주의, 건조 지역에서는 선형주의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조 지역에서 유역주의처럼 해버리면은 골고루 다 죽어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여기도 물대고 저기도 물대고 다 정착해가지고 골고루 물을 다 나눠 써버리면은 물이 한정되죠. 농작물 다 제대로 기를 수가 없죠. 골고루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정착한 사람들만 정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가면서 물을 얻어갈 수는 있겠죠. 지나가면서 물을 얻어갈 수는 있지만 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정착하기는 쉽지 않죠. 사막지대라 물이 뭐 한 농작물을 기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 이스라엘의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첨단 기술도 발달했지만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게 걔네들은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면 이게 물이 한도 끝도 없죠.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하면은 딱 알맞은 시점에 알맞은 양만큼을 계속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그때그때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첨단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걔네들은 컴퓨터로 제어하는 거죠. 농사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농사라는 게 점점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인삼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인삼을 인삼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식으로 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자고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습윤 지역이라 유역주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하권에 가서는 그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지하권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흙, 돌, 모래, 자갈 이런 거는 이제 토지의 구성 부분이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하권의 내용에 포함돼요. 그런데 그 석탄, 지하로부터 석탄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지하권에 속하기는 해요. 지하권에는 속하는데 그게 과연 개인의 권리가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그 나라마다 달라요. 지하권은 지하권이잖아요. 지하매장 강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는 공적 지하권이라 할 수 있어요. 공적 지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하매장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하매장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5번에 구분지상권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구분지상권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그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갈 때 그 지하권을 침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표면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깊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지하철이 이 밑으로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침해할 때에는 이렇게 그럴 때는 이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이제 기준이 되는 깊이고 있죠. 흰 점선으로 된 걸 요걸 한계심도라 그래요. 한계심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m에서 20m까지 20m에서 40m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 상업 지역은 이렇게 40m. 예, 뭐, 그렇지 않은 뭐 농사절 짓거나 이런 곳은 20m. 자, 근데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침범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 및 공중공간 활용 모두와 관련되나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된다. 반면 한계심도는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입체적인 이용을 할 때 TDR, 아까 개발권 양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 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아까 공개공지 했죠.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은 위로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되죠. 근데 구분지상권, 요거는 뭐와 관련된다고요? 지하도 관련되고 공중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한계심도는 지하공간만 관계되겠죠. 오케이. 구분지상권은 위아래 다 관계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 자칫하면 까먹어요. 구분지상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하는 관련 없고 지상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구분지상권. 자, 그럼 됐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위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치성은 이제 위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에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밑에 2번에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예요. 54쪽에. 자, 우리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은 대체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접근성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물리적 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정도예요. 부담의 정도. 물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도 따지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작으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 부담이 크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KTX가 몇 분이면 가죠? 20분인가요? 한 20, 30분? 20분이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저기 광명역 안 서는 거는 25분이면 가죠. 광명역 서는 거는 한 30분인가? 30분 조금 더 걸리고. 25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역까지. 그러면은 그 서울역 근처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천안역 KTX역에서 금방이에요. 그럼 이제 여유만 있다면, 이게 뭐 비용, 요게 또 시간, 경제적, 뭐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죠. 이게 만약에 경제적 부담도 그렇게, 예를 들어 통근하는 사람들은 좀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주거비 부담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거기에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금방. 예. 여기서 대전에서 대구까지도 40분밖에 안 걸려요. 예, 기택에서 4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꼭 그 서울 시내에서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접근성이라는 거를 이 물리적인 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접근성 개념이에요. 그럼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은 대체로는 어때요? 대체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접근의 대상을 봐야 돼. 접근의 대상. 접근성이 좋은데 장례식장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혐오의 대상이나
또는 위험의 대상일 때는 안 되죠. 그다음에 접근의 정도를 봐야 돼요. 시장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가까이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접근의 정도. 이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 안에 주택. 시장 안에 주택. 저 여기 살아봤어요. 여기 살아봤는데 예, 정말 편해요. 예, 그냥 일어나서 바로 옆에 이제 바로 옆집이 저기 모퉁이 집인데 모퉁이 집 돌면은 바로 이제 뭐 야채 가게 뭐 과일 가게 다 있어요. 예, 뭐 냉장고가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나가서 그냥 사서 먹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일요일 같은 때 뭐 행사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그 무슨 오픈 행사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떠들잖아요. 그게 쉴 수가 없는 거지. 예, 이런 시장 안의 주택이나 지나치게 대로변에 가까운 주택. 예, 이건 접근성은 좋은데 예,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질문할 때 조심해야 돼요.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틀린다고요.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잖아 얘는.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해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대로변에도 살아봤고요. 시장 안에 주택에도 살아봤는데 대로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철에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밤중에는 좀 조용하죠. 근데 새벽 한 5시만 넘으면 벌써 차가 다니기 시작해서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한 12층 높은 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시원은 해요. 여름철에. 근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문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자, 일단 이제 수요 공급이고요.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구별하는 게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요 개념 구분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요거 마무리 짓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들어갑니다. 탄력성의 이제 개념, 종류, 다음에 응용, 효과, 저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거는요, 경제 이론의 가장 기본인 것이 바로 수요 공급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간에 수요하려는 게 더 많냐, 공급하려는 게 더 많냐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게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수요하려는 게 더 많은지 공급하려는 게 더 많은지를 알려면은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측정을 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을 공부하는 거예요. 양을. 양을 공부하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우리는 측정을 할 때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해요.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일주일 동안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저량 구별할 때 수요 또는 공급 개념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요죠, 수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이게 유량 개념이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한다? 유량으로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저량으로.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이 저량.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이 유량.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샀다는 얘기요? 살 거란 얘기요? 살 거란 얘기죠. 요거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것도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물건을 사버린 사람은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 가정을 잘 못 받아들여서 그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사려는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어? 삼는 양이면 측정을 하는 게 쉽지만 사려는 양이면 어떻게 측정하지?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다음에 문제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에도 사려는 사람이 얼마만큼 전화 오느냐에 따라 그 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딱 몇 개라고 얘기하긴 못해도 전화 오는 횟수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발걸음하는 횟수를 보면은, 아, 사람들이 꽤 오네,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건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도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시간이 멀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많이 찾아오는 거고, 물건을 내놨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물건 보러 오지 않는다면은, 예,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측정은 다음에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측정을 할 때 사버린 거는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팔아버린 사람도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구매하려는 욕구, 이거를 유효수요라 그러죠. 우리는 유효수요로 측정한다 그럽니다. 특히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잠재수요, 이렇게 하는데, 차이점은 구매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으면 뭐고요? 유효수요고, 잠재수요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유효수요로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는 시장에 오려면은 뭘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돈 들고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은 특히 고가성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얼마나 대출받기가 쉽냐, 여기에 따라서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지면은 잠재수요가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수요로 바뀔 수가 있죠. 이 능력에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성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개념은 구분하되, 시장에 올 때는 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야 돼요. 공급자는 뭐 들고 와야 되고요? 물건 들고 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량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유효수요로 측정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유량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 저량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저량은,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해서 요 항목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은 60쪽에 참고 박스 있죠. 자, 그게 유량 변수에서 수요와 공급, 소득, 소득이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죠. 소득이 이게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소득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새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임대료 수입, 수입도 소득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량 개념은 그 밑에 순자산, 재고량, 주택 재고량은 중고주택 공급량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주택.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 있죠.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은 주택 재고량, 중고주택 공급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하면 좀 중요도가 낮아요. 국부 외환 보유액, 통화량,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 조금은 낮고요. 순자산은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도 절량 개념, 부채도 절량 개념, 그 순자산도 절량 개념, 다 절량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말을 집어넣어보라 그랬죠. 한 달에 소득이 얼마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달에 소득 얼마예요? 말 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량이라는 얘기죠. 한 달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절량, 말이 되면 유량. 이렇게 판단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말을 해서 헷갈리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면 그때는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 그 이제 통화량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한 달에 통화량이 얼마예요? 이건 잘 판단이 안 되죠. 아, 물론 전화 통화량 말하는 게 아니죠. 혹시 그 생각한 거 아니겠죠? 그거는 맞아요. 한 달에 전화 통화량, 이건 한 달에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화량은, 이게 통화량을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거는 따로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금 더하기 현금이에요. 현금 더하기 예금. 오늘 아침에 어떤 은행에서 오픈할 때 고객들의 예금 잔액, 4시 반에 문 닫을 때 예금 잔액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건 예금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금을 더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그때그때 측정하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이해가 돼요. 얘는 무슨 개념이라는 걸, 절량 개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달에 통화량이 얼마, 이건 막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은 거예요. 한 달에 인구가 몇 명 변했어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되죠. 한 달에 인구가 몇 명 변했어요. 그거는 유량이에요. 인구 변동량은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일단은 이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건 없으니까 좀 예제를 보십시오.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유량 변수, 절량 변수를 골라내는 거잖아요. 지대 수입, 한 달에 지대 수입 얼마예요? 말 되죠? 유량이란 얘기고, 실물 자산, 이거 자산 방금 했잖아요. 순자산이든 총자산이든 자산은 무슨 개념? 절량 개념. 도시 인구, 이것도 마찬가지. 절량이죠. 아파트 생산량. 요거는 생산은 새로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생산은 유량이죠. 가계 소득, 한 달에 소득이 얼마냐? 유량. 재고. 재고는 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미음이 유량, 니은과 디귿, 비읍이 절량.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뭐 이건 됐고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62쪽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거는 수요라는 개념은 이제 방금 한 경제적 개념이고요. 소요라는 개념은 필요량이라는 의미예요. 필요량. 필요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파악하는 개념인가 하면은 정부에서 파악해요. 정부에서. 정책적 개념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책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고, 주로 저소득층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요 개념은 경제적 개념으로서 중산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이거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 정도로 하면 여기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량, 절량.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 구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이걸 왜 그 개념을 구분을 못했는지 처음에. 사실 저도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바보 같은 질문 해가지고 정말 망신당한 적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하는데 혼자 이해를 못한 거죠.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2학년 때 전공 들어갔을 때. 아무튼 그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제가 지금 그 재화의 가격이라 그랬죠. 여기가 사과 수요량이면 여기는 사과 가격이 되고요.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면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재화의 가격이요. 사과 수요량이면 사과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면 아파트 가격. 이게 이제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소득도 영향을 미치고요.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해요. 자, 관련재에는 대체제도 있고요. 대체재 가격,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 대체재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재화죠. 이거 아니면은 대신에 저거 이렇게. 근데 보완재는 함께 상호 보완적이어서 뭐 어떤 거를 구매를 하면 다른 것도 함께 구매하는 재화가 보완재예요. 예, 우리가 접하는 재화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대체재예요. 그래서 대체재를 좀 더 신경 쓰시면 돼요. 대체재가 훨씬 더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대체재가 훨씬 많이 관찰돼요. 그러니까 이 대체재를 더 주의하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앞에 내세웠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수업 때. 근데 여기 이제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상 또는 기대.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이제. 나머지는 이제 됐습니다. 이거는 뭐 기호도 있고 또 식구수,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 등등등.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 다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하고요. 네, 관련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변해요. 자, 이렇게 다 수요량이 변해요. 근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요. 부를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양자를 붙여주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거나 관련재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거나 가격 외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뭐라고 불러준다?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수요량 변화는 자 말로 할 때요, 말로 할 때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고요, 말로 할 때.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몇 개예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요 공급의 수량을 먼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은 반드시 여기 한쪽에 표현을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 수량은. 이 수량은 수요를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고 공급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수량이에요. 수요 수량 또는 공급 수량. 자, 그러면은 수량은 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제 나머지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격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뭐하고 뭐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격과 이제 거기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에 나타나는 가격이 가격이 요 높이일 때는 수요량이 어만큼이다. 요 길이, 요 길이 수량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더 많아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더 줄어들겠죠.
자, 요 길이로 지금 길이가 변한 게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이 길이가 변한 게. 근데 이 길이가 변했을 때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래서 이 높낮이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높낮이가 바뀌면서 길이가 변하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라 이 말이에요. 가격이 변해서. 그래서 이 끝점들을 연결한 선을 수요곡선이라고 해요. 수요곡선. 그래서 수요곡선을 보면은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죠.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량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하느냐,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하느냐. 수요량 변화. 말로 할 때는 뭐가 변하는 거고? 가격이 변하는 거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가격이 변하면서 이 점이 변한다는 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변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요.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던 소득이 변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자, 지난번과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지난번의 가격이 이만큼일 때, 내가 이만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가격에 이만큼 산 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이죠. 소득이 증가하면, 지난번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사게 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고 다른 게 변한 거예요. 다른 게 변했잖아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가 아닌 거예요. 수요량 변화라면은 가격이 이 높낮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지난번하고 바뀐 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소득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맞나요?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곡선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가격이 이만큼일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가격이 이만큼일 때 내가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만 지난번에 가격이 이만큼이었을 때는 얼만큼 샀었어요? 이만큼일 때 내가 소득이 늘어나기 전이라면 이만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득이 늘어나기 전보다는 많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그 지난번의 가격이 이 가격 수준이든 지난번의 가격이 이 가격 수준이든 지난번 가격이 이 가격 수준이든 지난번보다 소득이 늘어났다면 지난번보다는 늘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각각의 점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더 이렇게 가면은 이 오른쪽 끝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소득이 어떻게 됐을 때 수요곡선, 소득이 늘었을 때의 수요곡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 변화를 지금 그린 거예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아까 수요량 변화는 뭐라 그랬어요? 말로 할 때는 그 재화에 가격이 변하는 거다.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다. 근데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 높낮이가 바뀌어야 되니까.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새로 그려야 되는 거. 이게 뭐다? 수요 변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안 되면은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오늘 안 되면은. 자, 근데 자 이제 개념 구분됐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말로 할 때는 가격이 변하는 거, 그 재화 가격. 수요량 변화. 이거는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 변화. 자,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얘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이거는 선의 변화. 이렇게 선의 변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의 같은 수요 곡선에서. 같은 수요곡선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높낮이 바뀌는 거는 가격이 변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됐어.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분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수요 변화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와요. 수요 변화.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새로 그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새로 그리는 것만 보는데 오른쪽에 그려야 되느냐? 왼쪽에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지금은 어느 쪽이 그렸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른쪽이 그렸죠. 자, 근데 왼쪽에 그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면 왼쪽에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오른쪽 그리냐 왼쪽 그리냐가 얘네들은 쉬워. 얘네들은 지금 여기는 소득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식구수 또는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가 증가하기 전보다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하기 전보다는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식구가 수요할 때보다는 여섯 식구가 수요할 때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런 것처럼 얘는 인구가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에 그리면 돼. 인구가 감소하면은 무조건 왼쪽에 그리면 돼. 자, 이거 좋아하는 정도. 내가 더 좋아하게 됐으면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좋아하는 게 줄어들었으면 왼쪽에 그리면 돼요. 얘네들은 안 어렵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 자, 여기에 약간은 지금 제가 긴장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까? 제일 어려운 게 요놈인데, 자, 요 두 놈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놈을. 소득의 경우는, 조금 전에 소득이 증가하는 거 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증가해요. 그럼 어느 쪽에 그리면 돼? 오른쪽에 그리면 돼. 소득이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해. 그럼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왼쪽에 그리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재화는 이런 재화이긴 한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라면 이게. 이럴 때는 어느 쪽이 그래야 돼?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왼쪽이 그래야 돼. 왼쪽이.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왼쪽이 그래야 돼. 요런 재화를 우리는 열등재라 그래. 열등재. 연탄 같은 거 있어. 연탄. 연탄 같은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이래요. 대부분은 정상재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긴 해요. 이게 정상재가. 근데 어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열등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얘는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이건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그러니까 대체로는 소득 증가하면 수요 증가 오른쪽 그리고 소득 감소하면 수요 감소 왼쪽 그리면 되는데 열등재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려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상재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열등재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자, 이게 뒤에 가면은 얘는 양수로 나오고요. 얘는 음수로 나오고, 음수. 지금 여기가 분모가 되고요. 여기가 분자가 돼요. 나중에 숫자로 나타낼 때.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이면은 양수죠. 그러면 양수 아닌가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플러스 분의 플러스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분모 이게 분자란 말이에요. 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가 되면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정상재는 비례 양수, 열등재는 반비례 음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대체재 관련 이제 보완재에서도 조금 연결되는데요. 그거 이제 좀 이따 하고. 자, 소득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예상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또는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자예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해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지금 사야 되지 않나요?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맞나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예상은 그 재화 가격에 대한 예상이에요. 그 재화 가격. 자, 여기서는 사과예요, 사과. 사과를 예를게요. 사과를 사러 갔어요. 요만큼 사려고 갔어요. 요만큼. 요만큼 사려고 갔는데, 이 바구니에 담는데, 점원이, 직원이, 다음 주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는 거죠. 더 많이 샀죠. 사과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과 가격은 그대로인데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에 더 담은 거지. 가격이 하락해서 더 담은 거 아니죠. 이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라고요.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 또는 기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가격이 내려간대. 다음 주에 가격이 내려간대. 그러면 일주일 것만 사고 빼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예상 기대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수요량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 왼쪽에 그래야 돼, 왼쪽. 자, 근데 이거는 수요자들만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들도 예상을 해요. 공급자들이 예상할 때 한번 행동을 볼까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 공급을. 지금 여기서 저를 멀뚱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거죠. 혹시 건축업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늘려야 되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택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부터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공급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은 시장에 물건을 내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태로 해야 그게 공급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직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이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놔야 그게 공급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행동을 미래의 행동을 묻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묻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을 때 물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행동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내놨던 물건도 어떻게 해야 돼? 걷어들여야 된다고. 그리고 더 많이 앞으로 팔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 내놓는 건 언제 내놓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내놓는 거죠. 지금 행동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하는 거는 공급이 아니라고요. 물건을 내놔야 그게 공급이라고. 그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내놨던 것도 걷어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락할 것 같으면은 빨리 팔아야지. 내려가기 전에 얼른 팔아야지.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 상승 예상할 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어.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지만 내놓는 거는 지금 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놓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요거 관련자 요거 좀 안타깝게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요.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예, 어차피 다음 주에 요거 복습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도 소득에서처럼 대체재 가격, 대가비, 예, 이 비례 같은 방향이 나오고요. 보완재 가격에서 반비례 나와요. 여기 예, 정상재 비례, 열등재 반비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나오거든요. 예, 이것만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어요. 예,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교재에서 체크하는 것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됐나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하실만 했나요? 하실만 했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